현재 원신에는 티바트의 일곱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일명 일곱 집정관 이외에도 신적 존재들인 마신들이 존재했었다는 걸 저번 영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신 중에서도 현재 원신 스토리 내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의 마신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마신에 대한 정보는 몬드 퀘스트 중 하나인 시간과 바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맵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바람맞이 봉우리의 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름 모를 섬이 존재하는데 그 섬에서 파손된 노트라는 물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바람의 신전과 이곳은 시간과 관련된 마신과 연관이 있을 것이며 시간의 신전이 시간 속으로 사라졌으며 옛 서측에서 일부 학자들도 바람의 신과 이 마신을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있다 언급합니다. 또 그 섬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천풍신전에 존재하는 구조물에도 비슷한 내용이 쓰여 있으며 그 내용은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젤의 무기의 스토리에서도 시간의 마신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선조들은 동쪽의 바다가 보이는 높은 절벽에서 시간의 주인과 바람의 주인을 위한 제사를 같이 지냈으며 바람은 이야기를 가져다주고 시간은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신념 때문에 도시는 자주 혼동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레의 약장을 살펴보면 시간의 바람에 침식되어 파괴된 저주를 받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과거 몬드의 선조들은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절벽에 극장을 세워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고 바람의 탄식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영원히 절대 멈추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바람신은 책을 넘길 수 있지만 이 각본을 읽을 수도 없게 썼게끔 만드는 건 무정한 시간의 신이 내린 벌이며 하지만 둘은 늘 비슷한 감상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또 원신 공식 영상 중 하나인 벤티 시인의 업무의 영상을 살펴보면 바람의 신인 벤티는 비밀을 대표하고 시간에 갈라진 가지에서 탄생하였으며 번영과 적막함을 옮겨 쓰는 어디에나 있는 신이다 라고 언급됩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여러 정보들이 바람과 시간을 엮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시간과 관련된 벤티의 떡밥을 한 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벤티의 음성 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요. 벤티의 첫 만남 대사를 들어보면 벤티는 여행자를 이미 만난 적이 있고 여행자는 벤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시 여행에 동행한다고 합니다. 즉 벤티는 지금 현재 여행자가 존재하는 시간축에서 여행자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벤티는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여행까지 같이 다녔던 걸로 보이는데 여행자는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행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추측은 워프 포인트의 설명을 봐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대륙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고대의 신비한 물건이라 여기며 그 용도는 모르고 있으며 그들에겐 아주 익숙한 물건이지만 티바트 대륙이 아직 낯선 여행자에게는 꽤 신기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이 장치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하죠. 신기한 물건인데 사용법을 알고 있다. 또 여행자의 캐릭터 스토리를 살펴보면 여행자는 이미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을 경험했으며 이 참사를 목격한 여행자 남매는 이 세계를 떠나려고 하다가 낯선 신에게 잡혀서 헤어지고 지금의 플레이어 쪽 여행자만 티바트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1.4 스토리 다시 만날 거야와 원신 스토리 티저 다시 만날 거야를 살펴보면 플레이어 측 여행자가 깨어난 시기는 비플레이어 측 여행자가 먼저 깨어나 플레이어 측 여행자를 깨워 티바트 세계를 떠나자 권유했으며 비플레이어 측 여행자는 플레이어 측 여행자보다 먼저 깨어나 켈리아의 멸망 상황을 전부 겪고 나서 플레이어 측 여행자를 깨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플레이어 측 여행자가 도대체 언제 벤티를 만날 시간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여행자는 기억을 잃었다는 가정과 켈리아의 대재앙이 일어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벤티와 여행을 다녔던 기간은 대재앙이 일어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모종의 이유로 여행자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마신에 관한 내용은 인게임 내의 책인 중림월야와 쇠몽기진을 살펴보면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중림월야에서는 옛날에 하늘에는 달이 3개였으며 그녀들은 자매였고 달은 시와 노래의 딸이고 세 자매는 세상이 뒤집어지던 대재앙이 강림한 뒤 서로 반목하여 원수가 되어 죽음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쇠몽기진 에서는 세계의 달인 아리아, 소넷, 캐논 자매가 재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별했다는 전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는데 아리아는 서정적인 선율, 소넷은 유럽의 정형시 중 한 종류, 캐논은 서양 고전 음악 악곡의 한 형식으로 모두 시 그리고 노래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시간의 마신과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한
비유한다면 여행자가 처음 페이몬을 만났을 때 페이몬은 여행자에게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한 것에 의하여 발의 여신 삼자매가 바람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초반에 언급한 바람은 이야기를 가져다주고 시간은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신념 때문에 두 신이 자주 혼동된다는 언급에 의하여 발의 여신 삼자매 또한 시간의 마신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달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로부터 해와 더불어 시간을 재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달의 삼자매라는 것 자체가 만약 보름달, 반달, 초승달을 뜻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몬드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본트슈타트의 약자로 독일어로 직역하면 달의 도시가 되는데 이를 연결하면 벤티와 달의 여신 삼자매 그리고 시간의 마신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드래곤볼을 모아봅시다. 우리는 추측을 통하여 벤티가 대재앙 이후 여행자와 여행을 했고 인게임 내 서적을 통하여 달의 여신 삼자매는 대재앙 때 사망했으며 바람과 시간 그리고 달의 여신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벤티와 시간의 마신이 동일 인물이라면 달의 여신은 켈리아의 멸망 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고 달의 여신과 시간의 마신이 동일 인물이라면 켈리아 때 사망한 이유를 시간의 마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망하였거나 그에 다른 이유로 사망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벤티가 천공의 화풀을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환술이라고 하다 마법이라고 하며 지속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벤티의 힘이 줄어들어서 시간의 힘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간의 힘이 아니라 진짜 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간의 힘과 관련이 있다면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벤티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우리의 비상식량 페이몬입니다. 페이몬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음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메뉴를 띄울 때 페이몬이 나타남과 동시에 게임 진행이 일시정지되는 것과 인게임 내 티바트 시간을 빠르게 흘러가게 하는 기능도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페이몬의 시간 조작 능력이라고 가정한다면 페이몬 또한 시간과 관련된 힘이 존재함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벤티와 달의 여신 같은 시간을 되돌리거나 완벽히 조절하는 것이 아닌 현상을 유지하거나 미래로밖에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조작하는 힘이어도 서로 다른 종류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반에 살펴봤던 이름 모를 섬에서 바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된다와 천풍신전에 존재하는 구조물에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을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를 통하여 어떠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바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주고와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라는 문구를 이걸 현재 메인스토리에 대입을 해보면 여행자가 처음 티바트 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만난 첫 번째 신은 바람의 신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된다와 시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라는 문구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여행자의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인물 즉 페이몬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으며 또 앞서 말한 달의 여신들이 시 그리고 노래와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여행자가 처음 페이몬을 만났을 때 페이몬은 여행자에게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한 것에 의하여 페이몬은 달의 여신과도 모종의 연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의 여신과 관련하여서 페이몬에 대한 추측은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 달의 여신 삼자매를 만약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게 된다면 시간이 과거에 멈추기를 원하여 신의 눈을 얻은 치치의 신의 눈 스토리를 통하여 얼음이 과거를 상징하며 제레보기 스토리에 바람은 이야기를 가져다주고 시간은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를 통하여 이야기를 가져다주는 바람은 현재를 상징하며 앞서 말한 페이몬의 시간을 조정하는 힘, 즉 미래로 시간을 조정하는 힘에 의하여 페이몬이 미래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마신에 대한 정보와 추측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신에서 전개되는 스토리와 여러가지 자료들에서 시간과 관련된 떡밥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